안녕하십니까. 평택시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지난 1월 9일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발생일로부터 38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km 구간의 관리천 수질은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생태 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 하천수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오염 하천수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여 약 25만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습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정도, 방제 작업의 성과 및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3일에 관리천에 대한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뚝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수질오염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천과 진입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퇴적물,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km 구간은 한강역 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 정비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중상류 구간은 경기도 지방 하천 정비 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며,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의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 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